중요한 시기니까. 자, 구술 학습 계획을 볼 때 우리가 이제 9월 3일 날 쪽지기 백선이 있죠. 쪽지기 백선 특강 신청한 사람은 와서 이제 공부할 텐데 오기 전에 교재 미리 사야 되겠죠. 교재는 별도로 구입하니까 사셔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꼭 알아두기를 공부해 오셔야 된다. 꼭 알아두기를 잘 정리해서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분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유학집이나 스마트 학교론 찾아가지고 좀 정리하고 이게 어떻게 문제로 나왔는지를 같이 해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안 풀고 와도 괜찮아요. 언제나 마지막 시험장 가기 전에 백선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3번 이상 보는 걸로 내가 목표를 정하고 틈 날 때마다 백선은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다. 먼저 처음부터까지 잘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론 총정리나 동형 모의고사를 과정이 있겠죠. 이때 백선이 잘 활용돼가지고 이때 마지막에 15점, 20점, 25점 점수가 올라가는 건 구수월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점수가 부족하다라면 이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아, 진짜로 뭐 웃지 않아도 돼. 진짜야.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가능한 자 최소이에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뭐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까지만 항상 이해해요. 더 궁금증으로 가지면 안 돼요. 최소로 이해하고 무조건 다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백선 열심히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9월 5일부터 이제 이론총정리가 들어가잖아요. 이론총정리는 학기로는 3주 할 거예요. 다른 과목 아마 2주가 있을 거예요. 2주 할 건데 학기로는 3주 할 거고 1주차, 2주차, 3주차, 3주차에 테마 53에 690개 지문, 옳은 지문으로 쭉 살펴보면서 내용 총정리 할 거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남는다라면 가정해요. 안 남을 수 있겠지만 남는다라면 3주차에 계산 문제 일부 제가 조금 더 손대줄 거니까 이론 총정리 3주 할 거다.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해 줄 거고 그때 한번 이론 총정리 수업할 때 할 거고 이때 이론 총정리는 백선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옳은 지문 총정리가 같이 있으니까 백선집 사면 이론 총정리 같이 있을 거다. 마지막에 이제 이걸 공부할 때는 당연히 그 전에 했던 뭘 봐야 돼요. 백선을 다시 봐야 돼요. 그 단원마다 백선 내용을 다시 봐야 되고 만약에 전에 내가 특강을 들어서 핵심 키워드 특강집이 정리가 돼 있다라면 그냥 책만 사놓은 거면 안 되고 보면 안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뭐가 좋다 이거 남들 얘기 듣고 자료 수집하면 안 돼요. 자료만 이렇게 모아놓고 한 번도 못 보는 것들이 많으면 이건 사실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전에 핵심 키워드 특강집을 사가지고 특강을 들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과 이거를 병행해서 복습을 해야 될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26일부터 이제 동형모의고사가 4회차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론을 3주 썼으니까 동형모의고도 3주를 쓸 거예요. 이때 오전에 야간에 회차가 좀 달라요. 오전에 1회차, 야간에 2회차. 그래서 이 첫 주차에 동형모의고 첫 주에 내가 좀 시간이 있다라면 오전에 시험 한번 보고 1회차 보고 야간에 좀 기다렸다가 공부하다가 시험 보면 1회, 2회 같이 볼 수 있다. 2회차는 3회, 2주차는 3회, 4회 이렇게 해서 동형을 총 4회 보긴 할 거예요. 자, 특히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는 얘는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잖아요. 뭐와 동일한 거? 우리가 본 시험과 난이도도 거의 비슷하게 잡을 거고 우리 전범에 해당돼서 나올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 있죠. 실제와 비슷할 거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려운 문제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단원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되는데 틀린 게 있더라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남들 다 맞았는데 내가 틀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어떤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될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지 이 당시에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더 알아야겠다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45분 내에 풀어서 마킹까지 하는 시간 연습할 거고 본 시험에서 내가 시험을 어떻게 보겠다 연습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연습은 버릴 거를 버리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60점 필요한 거니까 모든 문제 다 읽어가지고 꼼꼼히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최고 점수는 몇 점이에요? 1차에서 80점이니까 8문제는 버려도 돼요. 80점 못 받으면서 왜 이렇게 계속 다 읽는지 모르겠어요. 8문제는 과감하게 버려요. 아니면 적어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지. 풀 수 있는 건 먼저 풀고 어려운 8문제는 나중에 풀어야지. 그냥 무조건 욕심내가지고 다 풀면서 시간 모자라서 아까 계산 문제 시간만 있었으면 풀었을 수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버릴 건 다 버려놓고 스킵하고 시간 나오면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연습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전 시나리오를 우리 준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야 돼요? 공부하고 와야 돼요? 여기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전범이 공부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동영 볼 때마다 제가 지금 3주 있지만 무조건 이 시험 보기 전에 무조건 3시간 이상씩을 들여서 전범위를 공부하고 와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때 전범위 공부할 때 백선집을 봐도 되고 이론총정리를 봐도 되고 핵심 키워드를 봐도 되고 어떤 걸 내가 선택을 해서 단권화 시켜가지고 내가 보기에 가장 편한 거 야 백선이 좋더라 내 마음에 딱 들어 하면 백선 보면 되고 이론총정리면 페이지가 얇아요. 40페이지도 안 돼. 이론총정리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이론총정리 봐도 되고 핵심 키워드에 공부한 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걸 봐서 처음부터까지 전범위 공부해서 한번 끝난 다음에 와서 시험 보고 그래도 부족한 게 있었네라고 확인해서 그 부분 남들 다 맞았나 틀렸다라면 다시 쪽 부족한 거 채워나가는 과정이 동영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때 전범위를 무조건 3번 이상씩 봐야 되고 계속 빠른 시간 내에 보는 연습을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점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잘하라라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결국 뭐부터 잘 시작해야 돼요? 백선부터 잘 시작해야 돼요. 이때 잘 시작해서 계속 앞으로 세네 번씩 계속 반복해서 전범위를 계속 공부해 나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점수가 안 올라갔던 걸 이때 올릴 수 있으니까 잘했던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꾸준히 하되 지금까지 안 된 사람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얘기한 대로 백선과 이론 총정리 열심히 잡고 백선 안 들었다면 옛날에 들었던 핵심 키워드 같은 거 하나를 정해서 열심히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10권을 다른 거 공부하는 것보다 한 권을 10번 보는 게 좋죠.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집 이제 다시 또 꺼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출지문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전에 공부했어야 돼. 지금까지 안 돼 있다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냅두고 또 기출문제를 보겠다 이런 건 의미 없어요. 물론 시간이 남는다라면 기출문제집은 봐도 괜찮아요. 이제 예상문제집은 그냥 버려도 괜찮고 물론 체크되어 있으면 틀린 것들만 다시 살펴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합격이 가까이 왔다. 긴장하지 말고 이제 곧 끝난다 흥분하면서 흥분해야 돼. 긴장과 흥분은 달라요. 심장박수도 빨라지고 땀나고 뭐 식은땀나고 하긴 하겠지만 사실 흥분은 내가 즐겁게 맞이하는 과정이에요. 야, 곧 끝난다. 야 이거 끝난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 충분하니까 열심히 하라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진정성 있게 후회되지 않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시면 점수 20점 넘게 올라갈 거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고생하셨습니다.